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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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우리 손목 코킹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아는 제 개인적인 어떤 것들을 좀 같이 요소를 섞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배드민턴 코킹, 코킹이라는 단어를 되게 생소해하시는 분들 좀 많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별건 아닌데 제가 생각하는 코킹은 뭐냐면은 이 손목의 꺾임 동작을 저는 코킹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배드민턴 치실 때 이 코킹을 시키는 이 꺾임이라 하죠, 아까. 이 꺾임 동작을 하지 않고 팔꿈치나 팔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옆에서 봐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예. 이건 코킹이 아니에요. 예, 손목 꺾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손목 꺾임이 좀 있어야 내가 가진 힘보다 더 조금이라도 더 많이 힘을 만드는 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손목이 꺾였냐 안 꺾였냐 그거를 먼저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포핸드 동작에서 일단 손목이 꺾였다는 거는 코킹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못된 동작이 뭐냐면은 이 손목이 내 머리 뒤에서 코킹을 시켜주는 거고 안쪽으로 코킹을 시켜주는 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배드민턴 코킹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끔은 이 바깥쪽으로 코킹을 시키시면 되세요. 손목을 이 안쪽으로 코킹을 시키셔야 되는데 이 바깥쪽으로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안 되는데? 네, 잘 안 되시죠. 근데 이거를 바깥쪽으로 코킹을 시켜서 이렇게 힘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거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들어서 안쪽으로 코킹을 시켜서 스윙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바깥쪽으로 손목을 뒤집어서 이렇게 힘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포인트는 잘못된 코킹 방법이고요. 코킹은 항상 손목의 꺾임은 배드민턴은 팔꿈치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공이 임팩트 되는 순간에 손목의 꺾임을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주는 이 동작이 되게 중요한 건데 손목을 꺾임을 주고 이걸 원상복귀를 못 시킨 상태에서 그냥 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배드민턴은 어떻게 보면 어느 누구 코치님들이 얘기하시면 이 손목을 많이 이용하는 운동이에요. 힘을 손목으로 많이 이용을 해서 각도도 만들어주고 파워도 나오게 하는데 이 꺾임 동작이 없으면은 파워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스윙을 만드는 공간도 좁아지겠고 항상 손목은 꺾임이 있어야 된다. 꺾임을 만들 때 우리가 얘기하는 팔꿈치와 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포핸드도 이 상태에서 동일하게. 아, 그렇게 내려가는. 그렇죠. 팔꿈치와 같이. 예. 근데 이거는 오버스윙에만 행해지는 거고 또 언더나 낮은 공도 코킹도 똑같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원리는 같지만 팔꿈치를 조금 더 긴 사용하죠. 아랫볼은. 코킹 각도가 떨어지는 각도냐, 제껴지는 각도냐, 정말 꺾이니. 각도가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사실 이 배드민턴 하실 때 내가 생각하는 힘보다 거리나 파워가 많이 안 들어온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코킹 동작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